먹튀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, 희훈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, 오늘은 초복이네요. 오늘 나도 초복인지 몰랐는데,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이제 캔방을 다시 켰거든요. 캔방에서 초복이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. 다들 뭐 삼계탕 먹으러 안 갑니까? 이런 말도 있고, 안 먹나?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오늘 삼계탕을 먹으러 가려다가 저희 집 근처에는 삼계탕 먹으러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. 근데 그 한 곳이 지금 만석이 됐다고 해야 되나? 다 차가지고 좀 늦게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늦게 가도 보장을 못하고. 그래서 여러분 초복인데 고기복을 좀 얻으러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, 여러분들. 고기를 먹으러 갈게요, 여러분들. 초복인데 고기 먹으러 갑시다, 여러분들. 아시겠나요, 여러분들? 오케이. 왜 이러는 걸까요? 오리탕은 없고 볶음만 있어. 예, 초복인데 여러분들 우리 고기복 얻으러 고기 먹으러 갑시다. 고기도 여러분들 뭐 아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그 탕 그냥 물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고기에서 그냥 된장찌개에서 그냥 고기를 된장찌개 안에다 넣으면 뭐 초복이죠 뭐. 어? 고기를 그냥 그 물 안에 넣으면 nope. 네, 아 목살이요? 해물 된장찌개하고 한돈 숙성 통 삼겹살 2인분 시켰어요. 설렌 나의 AG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. 맛있게 먹어. 설레너! 설레너 선물이야. 그냥 설레너!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안이 되게 부드러워. 잘 먹겠습니다. 명이나물 하나 얹고 명이나물에 싸서 맛있게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아니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운 마늘 다 넣습니다. 크다고 2컵. 포식한다고 해야 되나? 포식한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여러분 잘 보셨다면 여러분 유튜브에도 좋아요와 댓글, 알람 설정, 구독 부탁드리겠소. 아시겠소? 얘들아, 잠깐만. 잡된 게 하나 있어요. 저 사장님! 사장님! 저희 여기 펜질이라는데 저 칼을 가져왔어요, 지금. 아, 그러니까 금방 바로 와도 될까요? 아, 네네, 다음에. 아, 지금 못 볼게요, 지금. 아, 계좌 있잖아. 카드가 있어요, 계좌. 나 거기에 그 코드번호 있어. 금방 올게요. 금방 네. 와요. 기다려봐. 그 무탁인데 그 집 앞 거기 있잖아. 나 거기 가면 방송이 끊겨. 그래서 그 내 방에 카드 그 지갑 있지. 그것만 좀 갖다 주면 안 돼? 나 먹방 좀 했는데 내 카드 지갑을 안 가져왔어. 알았어. 금방 올게요. 네. 얘들아, 이름 팔고 왔잖아. 그럼 됐지? 이름 팔고 왔어. 지금 아마 사장님 내 방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. 방방바로 들어주세요, 사장님. 먹튀 중입니다. 방방바예요? 아니에요, 절대. 아닙니다. 받았습니다, 여러분들. 카드 좋았어요. 저 먹튀 하는 사람 아닙니다. 네, 먹튀 안 할 줄 알았죠? 화포식당 어때요? 맛있어요? 직원분 아니신가? 네, 맞아요. 아, 그렇죠. 맛있어요? 엄청 맛있어요. 다음 이거 여기 소리 한번 살짝 부탁드릴까요? 파랑서리고요. 파랑서리고 뭐 이거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 잘생겼냐 너는? 그럼 너 이제 어디 갈까? 아, 덥다. 카페 팥빙수로 가자. 갈 거면 카페 팥빙수. 혹시 영업하나요? 아, 그럼 지금 안 해요? 혹시 할 수 없죠? 아, 알겠습니다. 망했다. 어떻게 왔는데? 이거 저 카페 없나? 카페라도 가자, 얘들아. 카페 찾자. 입구 컷 당했습니다. 이디아가 나왔어, 카페. 오마이갓. 여기 하나 있다. 저 구석에 하나 있다. 안녕하세요. 여기 혹시 팥빙수 팔아요? 팥빙수 어떤 거 있어요? 팥빙수랑 망고 빙수랑 딴스 치즈 빙수 있어요.
팥빙수랑 망고빙수랑 딸기빙수 어떤 거 먹을까요 여러분들? 그 딸기빙수를 하나 부탁드릴게요. 숙성된 통영 삼겹살. 딸기빙수 나왔습니다. 예! 이벤트다. 딸기빙수. 땀이 없어진다 이거 땀. 와.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야 맛 없어 그릇만 나. 치아 악마 IHG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. 500개 고마워 형아. 악마 고맙다잉. 저 이제 방종하겠습니다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방종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